크게 벌리고 흘려벌떡 말씀 받는 귀한 은혜 시험이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포수만 교회와 김재건 원로 목사님과 이제 새롭게 취임하시는 이완희 목사님 위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김재건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신포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포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그 소망을 목사님을 통해 지금까지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완희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신포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과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말씀과 연단으로 훈련된 출애굽 이 세대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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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멘.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성님 멋있습니다. 나란히 서서 좀 재력 인사 좀 해보세요. 네네. 아, 이완희 목사님과 네, 사모님은 신정아 사모님 이름도 잘 부르시네요. 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겁게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교인 대표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서약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믿음의 증인 앞에서 다음에 묻는 말에 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사에게 묻습니다. 귀하는 신포수망교회 담임 목사로 총빙받게 됨을 하나님의 파송하신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을 가지고 신성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네. 귀하는 성경을 탐구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여 신자들을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교인 대표에게 묻습니다. 귀 교회는 이완희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겠습니까? 네.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자이므로 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네. 네. 이제 교인 대표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취임하는 목사님과 교인 대표께서 모든 물음에 네라고 답하셨으니 치리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포소망교회의 청빙을 받아 인천중앙지방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약한 목사 이완희 씨에게 신포소망교회의 치리권을 부여하노라. 아멘.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목사 이완희 씨는 이제부터 신포소망교회의 담임 목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저는 7인 목사의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7인 받은 목사님에게 강단을 물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망교회에 오셔서 신포소망교회에 오셔서
제대로 소망의 시대를 열어주실 텐데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문천사도 아마 막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꽃다발 정전하는 시간 사모님 나오세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자 나란히 서시고 열렬하게 한번 축하해 주십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한번 질러 소리 질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호하는 목사님 이제 다른 분들도 나오셔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맞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의 덕분인 줄 압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뒤에 답사 순서가 있다 보니까요. 예,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따 다시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부 축하와 검열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네, 먼저 축하의 시간입니다. 제가 몸담고 사역했던 우리 세안교회의 우리 여동생들께서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예배업자분들께서 나오셔서 네, 축하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로 취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순서지 나왔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 교인들에게 본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원 목사님께 드리는데 목사님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 목사 안수 받자마자 웃어서 11년 8개월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시고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포소망교회에서 사역하시다 보면은 남기는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간 책임 없이 살면 감당했어요. 책임도 따르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는 7년을 같이 사역을 같이 했고요. 우리 목사님 신포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셨는데 정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신 이 목사님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하셔서 저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준비가 되셨냐? 먼저 성품이 준비가 잘 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줄 아는 분이십니다. 제 밑에 있으려면 보통 장단 안 있으면 못 있으시거든요. 참 온유하세요. 그리고 네, 잘 참으세요. 목회자는 온유하고 잘 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맡겨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포소망교회에 큰 붕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포소망교회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포소망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완희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잘 치르고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리더십 교체와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여 24년 1월부터 새롭게 출발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바울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바울 이후 아볼로니, 개바니, 그리스도니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세운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세월을 거치면서 상당한 풍파를 겪었습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사실 지난주와 이번주 올해 교회 표어를 성도님께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저희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주의 일을 동역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제가 되고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한마음으로 또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제 핸드폰에는 알람이 맞춰 있습니다.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2시 정오에 기도하고 6시에 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기도를 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어떻게 더 해드릴 것이 아직은 부족해서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지 않느냐 윙윙 거리면서 시간 되면 10분 전부터 저한테 알려줍니다. 준비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 전하고 목회자로서 정말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귀한 목회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귀하신 목사님 취임식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모든 목사님들과 네 분 또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한 목사님 취임 예식을 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쁘신 중에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내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 신포 소망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신포 소망교회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